everyone. 민나상 오하여 고자이마스. 선글라스가 프레임이 굉장히 멋있어서 샀는데 보여지는 건 좋은데 좀 앞이 캄캄해서 좀 답답하네요. 에어컨을 켜도 더워. 오늘은 아침부터 정말 폭염주의보가 어제 두 개 왔고요. 그래도 어떻게 뭐 저는 계속 수업하러 나와야 되니까 자전거 타고 왔어요. 어쩌냐게 내가 예뻐하는 외국 사는 제자한테 좋은 단어 하나를 주워 듣게 됐어요. 외국이라고 또 꼭 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0년 못 산다고 하는 말이 들릴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 90년대 초반에 전 일본에 가서 살았어요. 그때 딱 20년의 격차를 느꼈어요. 뭐 세세한 거는 좀 설명하자면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젊게 산다는 거. 70세들이 50세만큼 활동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이 늦어지는 시절을 좀 봤어요. 30 넘어 40 넘어도 결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경향들이 지금 뭐 일본을 따라간다 뭐 되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좀 잘 살잖아요. 지금 닥친 문제를 좀 좋게 해결하고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얼른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속상하다 억울하다 이렇게만 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들보다 정말 수백 배 노력을 해야 이 시절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뭐 생각하는 바가 많죠. 저같이 미술 공예 전반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왜 그런 거 해라는 말을, 그런 질책 같은 말을 평생 듣고 살면서도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것은 어떤 심각한 애착관계 이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정말 이 일을 이렇게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상황이 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생각 안 하기 시작한 거 뭐 늘 잘 안 하지만 이제 바보가 돼서 누가 뭐라 그래도 뭐가 잘 안 들리네요. 원래부터 바보였는지도 몰라요. 오늘은 무슨 단어 얘기, 단어 하나 때문에 생각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돼서 유추돼서 이제 검색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내가 하는 수업에 응용도 해보고 이렇게 할 건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단어는 이거예요. 맞게 썼겠지? 셀시우스.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스웨덴에서 온도계를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 어는 점은 0도고 끓는 점은, 물에 어는 점은 0도고 물이 끓는 점 100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동양권 뭐 일부에서는 섭씨를 쓰고 서양권 미국 이런 데서는 또 화씨를 쓰잖아요. 그것도 다 다르대. 근데 검색을 구글링을 좀 하다 보니까 셀시우스 라이팅, 조명기 발명한 두 사람이 있대요. 조명기. 라이트, 불 들어오는 건데 이게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야.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주커버건가 애플사 사장인가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가는 데에 따라서 조명 같은 게 바뀐다고 들었어. 만약에 손님이 오면 그 사람 인적사항이나 캐릭터나 좋아하는 색깔이나 뭐 성향 같은 걸 미리 입력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조명이 켜진다는 얘기 들었어. 이게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아닐까? 맞춤형, 인공지능이란 말이 없을 때는 맞춤형 이런 게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사무실에서 개인 지도를 하잖아요. 개인 지도를 많이는 못해. 물론 많이도 오지 않거니와 많이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신경을 쓰고 맞춤형 개인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선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면 선연습 과제를 좀 내주고 색채 조색, 색 만드는 거 필요하면 또 그쪽 과제를 좀 내주고 과제를 할 형편이 못 되면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가르치죠. 맞춤형 서비스 교육,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필요해요. 앞에서 주입식 교육 시대가, 우리는 물론 주입식 교육 시대에서 살았어요. 앞에서 단어 외워라. 이거 10번 써라. 20번 써라. 공식 외워라. 사지선다형 시대였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찍어야 돼. 그러다 이제 논술이 나오고 오지선다형도 되고 그런 시대에 이제 선생을 했었죠. 맞춤형이 되는 선생과 안 되는 선생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야.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학생의 상태, 아, 우리 제가 좀 피곤하구나, 제가 좀 아플려고 한다, 안색이 안 좋다는, 그럼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니? 공감 능력이 여자만 있고, 근데 요새는 여자들 중에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좀 없어요. 예전에 EBS 심리학 실험에서 남자 애기, 아, 유아였어, 3살? 그 정도 애기를 데려다 놓고 남자애를 옆에 앉혀놓고 엄마가 망치로 손을 때렸어. 아야야! 막 이런데 남자애들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아. 근데 여자애들은 엄마가 손 망치로 때려, 아야! 그러면요, 이렇게 쳐다봐. 쳐다보고 막 쓰다듬고 막 이렇게 대고 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새 딸 키우기 좋다는 얘기인가 봐. 여자들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감정이 또 장착돼 있는지 아세요? 모성애라는 게 장착돼 있어. 뱃속에 아기가 딱 생기잖아. 그러면 딱그 순간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겠다. 그 철저한 정말 무서우리만치 굉장한 모성애가 생겨요. 남자들은 그에 비해서 부성애란 말이 있기는 있는데 모성애보다는 상당히 부족하죠. 상당히 부족해.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뭐 가르치는 사람도 공감 능력 차이로 우리 반에는 조금 마음 다친 사람들이 좀 오고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그랬더니 종종 와 많이 오진 않아요. 종종 와 그랬더니 같이 가르치는 이제 조금 연배가 있는 언니 하나가 난 그런 사람 아무도 안 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굉장히 그런 인간인가?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엉붙었다 그랬잖아, 옛날 말로. 그런가라고도 잠시 생각해 봤는데, 그 다음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남들보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를 알게 됐어요. 학생들의 눈빛과 안색을 살핀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학생이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뭐, 요런 쪽을 채워줘서 길도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일자리도 좀 생성시켜주면 굉장히 좋겠다. 요런 감정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물론 훌륭하고 좋은 선생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 내가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여러 강좌를 이렇게 하고 지금 픽스된 데도 있고 조금 유동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내년에 좋은 강좌를 또 개발하고 생성하는 이제 시절인데 컴퓨터 교육을 한 3개월 받기로 했어요. 좀 생각해 보니까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집 식구들한테 어영부영 배우고 뭐 직장 다닐 때야 뭐 그냥 하는 대로 하고 그냥 늘 식구들한테 구박받으면서 뭘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요 근처에서 요새는 지자체 무료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류 냈는데 아마 미달이었던 것 같아. 미달이었던 것 같은지 하여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데 넣으면 좀 떨어져요, 무료 교육은. 근데 붙었더라고. 전화 와서 내일 아침에 OT 가보고 나는 결석하는 체질은 아니니까 3개월 배우고 계속 이제 컴퓨터 교육하고 영어를 좀 배우려고 해요. 내년 강좌 제목은 셀시우스라는 멋진 걸좀 집어넣어서 하려고 해요.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건데 개발하는 것도 좀 있고 내가 이런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새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굉장히 요새는 칭찬하고 훌륭하다. 훌륭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매진했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요새는 이렇게 영상으로
뭐, 내돈 들어가는 거 거의 없고, 나는 뭐,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가끔 뭐, 안경이나 하나 사고, 화장이나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또 화장 안 하고 나왔네. 하나 안 하나, 이제 나이 들어서 그냥 그래. 그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런 거 저런 거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손해가 안 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말을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시는 거는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계속 꾸준히 봐주시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 금방 또 수업하러 가야 되네. 나는 자전거족이라 걷는 것보다 자전거 빠르고 시원해. 그래서 집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또 전철역까지 자전거 타고 수업하고 다시 전철역에 내려 자전거 타고 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짐을 들기도 좀 수월해요. 바구니가 달렸어.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또 했네요. 또 만나요. 대화 맞다. 자네. 바이바이.